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 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사서삼경을 배운 선비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 사서삼경.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근심은 욕심에서 생기고, 화는 탄심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솔함에서 오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결점을 말하지 말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은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말은 부질없이 시비하지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밝게 분별하되, 무지한 자를 너그러이 대하라. 남에게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우해 주라. 내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거든 생각지 말라. 남을 손에 끼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돈을 너무 따르면 돈의 노예가 되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며, 아껴 쓰지 않으면 집안이 결국 망하느니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